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애틀맘입니다. 제가 요즘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넷과 박원장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이서진, 저희 두 아들이 뉴욕대학교 NYU를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서진에 대해서 더 친근감을 갖게 됐는데요.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편안하고. 그런데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을 때와 머리카락이 없을 때 정말 한 10년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남편이나 저희 아버지도 앞머리가 좀 적어서 대머리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머리 관리를 잘하면 조금 더 젊어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건강해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신문 기사 중에 머리카락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글을 읽으면서 같이 공감대를 나누고 또 좋은, 머리에 좋은 꿀팁도 모아봤습니다. 같이 봐주세요. 첫 번째, 머리를 너무 감으면 더 빠진다. 저는 머리를 자주 감으면 그만큼 두피에 자극이 되고 샴푸나 비누를 쓰면서 머리카락이 더 빠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대요. 머리를 자주 감는다고 해서 탈모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하네요. 좀 이상하죠? 피부과 전문의가 얘기하는데 머리카락은 성장기 휴지기를 거쳐서 빠지는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어느 때든 간에 약 10%의 머리카락은 빠지는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머리를 감을 때 너무 자극을 준다든가 그러면 머리카락이 조금 더 저는 빠질 것 같거든요. 제가 머리 감을 때 정말 시원하게, 두피를 시원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모다모다 샴푸를 쓰면서 혹시나 손에 갈변이 될까 해서 사용한 방법인데요. 저희 주방에서 쓰는 고무장갑 있잖아요. 그거를 끼고 머리를 감아보세요. 고무장갑의 오돌도돌한 부분이 이 두피를 박박박 아무리 세게 해도 크게 자극이 안 돼요. 미용실에서 누군가가 머리 감겨주면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꼭 모다모다 샴푸를 써서가 아니라 비누나 일반 샴푸를 사용하실 때도 이 장갑 하나 구매해서 화장실에 따로 두시고 사용해 보시면 정말 시원해요. 비듬은 두피가 건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조함보다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실은? 네, 맞았네요. 건조함이 아니라 염증에 대한 위험 신호라는 거예요. 조금 겁나긴 한데 표현이 염증성 질환이나 또는 지루성 피부염일 수 있으니까 치료를 위해서 비듬 방지 샴푸를 사용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으면 피부과를 방문해서 약을 사용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 작은 아들이 이래요. 물을 갈아 쓰거나 이렇게 자리가 잠을 잘못 자거나 그러면 머리 비듬이 되게 심하게 생기거든요. 아들 같은 경우는 하얀 비듬뿐만 아니라 두피가 빨갛게 되고요. 약간 피 맺히듯이 그렇게, 그러니까 지루성 염증 같아요. 그래서 이 리조랄 전문 샴푸를 사서 많이 사용을 했고요. 정말 심할 때는 병원에서 약을 받아서 바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찾아낸 게이 MCT 오일이에요. 어느 날 MCT 오일을 사서 바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렇게 빨갛게 되고 막 비듬 뚜루루 떨어지는 게확 줄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오셨을 때 저희 아버지도 머릿속에 이렇게 뭐 머릿속이 빨간 건 아니지만 딱지처럼 비듬도 아닌 것이 이렇게 딱지처럼 앉아서 그런 게좀 심하세요. 그래서 염증 약도 계속 바르고 그랬는데 저희 아들이 MCT 오일을 추천을 해주셔서 아버지도 사드렸거든요.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염증 약 바르는 거랑 거의 동일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비듬이 딱지 같은 게. 그래서 이번에 한국 가실 때또한병 사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심하시다면 한번 이 MCT 오일 천연 오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 감기 전에 뭐 30분이나 1시간 전에 그 심한 부위에 MCT 오일을 두피에 직접 발라주세요. 면봉이나 뭐 손으로 직접 발라도 되고요. 그러고 나서 머리를 감으면 깨끗하게 없어지는. 그러니까 2주 정도 사용을 해보시면 그 효과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천연 오일이니까 사용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나 공포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백발이 될수 있다. 하룻밤 사이에 백발되는 건 아니지만 원형 탈모가 올 수는 있고 그 원형 탈모가 온 곳에 다시 머리가 날때 하얗게 나오더라고요.
원형 탈모를 예방할 순 없지만 원형 탈모나 또는 특정 부분의 머리카락이 심하게 빠졌다면 요거 어니언 오일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추천해 드리고 효과 봤다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머리를 잘라주면 더 빨리 길게 자란다. 글쎄 이것도 아닐 것 같아요. 자라는 속도가 있지 않을까요? 머리를 자른다고 해서 더 빨리 길어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봤을 때 그냥 외관상으로 더 굵게 볼륨감 있게 보일 수는 있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각자가 가진 머리카락 성장 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된 오해와 진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모다모다 샴푸에 관련된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할게요. 저희 요즘 이슈가 돼서 걱정을 하셨죠? THB 성분이 두피에 남아있을까? 하지만 잔여분이 남아있지 않다는 실험 결과 영상에서 확인하시라고 제가 링크 걸어드리고요. 모다모다 샴푸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14일 2주치 샘플을 보내주는 이벤트인데요. 아주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시면 50분께 무료로 2주치 14봉지를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어서 응모할 수가 없고요. 한국 거주자에 한해서만 한다고 합니다. 제가 강력하게 권유하려고 해요. 미국이나 다른 해외에서 또 이런 행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틀란타 에서 애틀맘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